네, 안녕하세요. 파트 1의 첫 번째 주제 제목 파트 들어갑니다. 자, 그럼 기출 깨트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A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 자, 먼저 제시된 단어들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카테고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defining element. 자, 떠올려 보세요. define은 정의하다라는 뜻인데요. 뭔가를 정의하는 그러한 element가 요소예요. 뭔가를 정의하는 요소? 어떻게 정의할까? 무엇에 대해서? catastrophe, 대재앙이라는 뜻인데요. 단어 꼭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그냥 catastrophe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뭐 소규모의 재난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대재앙,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catastrophe라고 정의하는 그 요인이 뭐냐? 그게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의 카테고리를 여기로 집어넣고 Is the magnitude of magnitude는 규모란 뜻이죠. 지진의 규모라고 할때 쓰는 말인데요. magnitude, 규모라는 거죠. 뭐의 규모? of their harmful consequence. of their harmful consequences. 그들의 해로운 consequences, 결과죠. 결과. 결과물의 규모, 이걸 보고서, 아, 이거 catastrophe라고 정의할 수 있구나. 자, 이 글쓴이가 지금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대재앙에 관련된 것이에요. 대재앙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가? 자, Says, to help societies prevent or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s. 까지 보면 To help society를 도우려고 어떻게 prevent 예방하다 막도록 또 reduce damage 피해를 reduce 감소시키도록 말이야 from catastrophe 이 대재앙으로부터 말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A huge amount of effort and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순서대로 보세요 huge amount 어마어마한 양의 노력과 많은 노력과 그리고 technological, 기술적인 sophistication. 자, sophistication은 아주 정교한 지식을 말하는 건데요. sophistication, 정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기술적인 정교함, 정교한 지식. 이러한 것들이, are often employed. 자, employ가 원래 고용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사용을 하는데요. 고용되어진다는 말은 바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을 사용할 때는 employ가 되고, 어떤 방법을 이용할 때는 이용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이용되어지는데, To assess and communicate. 자, 평가하기, assess, 평가하다는 뜻이죠. 평가하기도 또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죠. 무엇을? The size and scope of 자, 크기와 그리고 영역,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영역은 어느 정도 되는지, scope of potential or actual losses. 잠재적인 potential and actual 그리고 실제의 그러한 손실을 말하는 거죠. 자, 내용의 흐름을 잘 파악하셨죠? 그럼 여기서 주제나 제목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글쓴이가 진정으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 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제목을 찾기 위해서는 특별히 함축적으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전체 내용이 좀 포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This effort assumes 이러한 노력들은 assumed, 추정한다. 이렇게 짐짓 가정한다는 뜻이죠. 추정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that people can understand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the resulting numbers. 그 결과적으로 나온 그 숫자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The resulting numbers. numbers and act on them 그리고 나서 행동할 거야. 그것에 따라서 말이지. appropriately. appropriately.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생각을 모아서. 자, 사람들은 엄청난 그 숫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야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numbers를 보고서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거야라고 사람들이 추정해. 이 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흐름, 즉 이 글쓴이의 의도가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면밀하게 다시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However, recent behavioral research casts doubt. 자, cast doubt는 의심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cast는 던지다는 뜻이고 doubt는 의심이야. 그러면 최근에 recent behavioral research 최근에 behavioral research가 cast doubt 의심을 던지고 있어. Doubt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이 근본적인 추정, 추측, 추측, 추정에 대해서 말이야. 결국 이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 사람들이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니다라고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Many people do not understand large numbers.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Large numbers, 큰 수를. 예를 들어서 뭐 100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말 감이 잘 안 온다 이런 얘기죠. Indeed, large numbers have been found to lack meaning. 자, 실제 사실상 indeed, large numbers have been found 발견되어졌다. 뭘로 발견되었다? To lack 결여하고 있다. 무엇을? Meaning 의미를 결여하고 있다. To be underestimated. To be underestimated 그리고 과소평가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발견되어지는 거죠. In decisions, 결정이 있어서 말이야. Unless they convey a fact. 자, 만약에 못하지 않는다면, they convey 그들이 전달하지 않는다면, 뭐를 a fact 그 영향이나 효과를 말이야. 바로 그 영향이나 효과, 바로 그것이 의미한 거다. Feeling 느낌이라는 거예요. 와, 엄청나구나 이런 느낌을 전달하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행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라는 것이 글쓴이의 의도죠. Feeling. This creates a paradox. 자, 역설을 만들어낸다. Create 만들어낸다. Paradox 역설 모순이죠. That rational models of decision making fail to represent. 이성적인 의사결정 모델, rational 이성적인 models of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입니다. 이성적인 의사결정 모델이 fail to represent 제시하지 fail to represent 제시하지 못한다 fail to represent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역설. 자, 물론 여기 that은 동격관계 대명사로 사용된 건데 자, 이 역설은 뭐냐? 자, 이성적인 의사결정 모델 너무 좋은데 사실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얘네들이 제대로 뭔가를 드러내지를 못해, represent 하지 못해, 보여주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역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On the one hand, 한편으로 and we respond strongly to 우리가 반응하지, 아주 강하게 반응해. Aid a single individual in 어떤 한 명의 individual, 개인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반응하죠. Well, in need. 어려움에 처한, in need, 필요 안에 있다는 말, 어려움에 처했다는 뜻이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말이야,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반응, 아주 적절한 반응을 하는데 반면에, on the other hand, we often fail to prevent 우리가 fail to prevent, 막지 못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Mass tragedies. 거대한 그런 비극을 막지 못해요. Or take appropriate measures.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적절한 measure 방법들을 취하지 못해. Is to reduce potential losses. 잠재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to reduce potential losses. Is from natural disasters.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로부터 말이야. 글쓴이의 주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에게 인지는 되지만 감정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숫자들을 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올바른 감정 그 사태 심각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것이 훨씬 더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데 있어서 더욱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Intensively to mass tragedy. 자, 그 어떤 엄청난 거대한 비극에 대한 강조 하고 나서 we are lost.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길을 잃고 있다. 이런 뜻이죠. In large numbers. 엄청난 거대한 숫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고 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번의 power of numbers, 숫자의 힘, 아니죠.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3번, how to reach out hands to people in desperate need. Desperate, 정말 절박한이라는 뜻이에요. 절박한, 필사적인 그런 필요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How to reach out hands, 어떻게 도울까라는 뜻이죠. 손을 어떻게 뻗느냐. 4번, preventing potential losses, 잠재 가능한 손실을 막는 거, 기술을 통해서. 막는 것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죠. 5번, be careful. Numbers magnify feelings. 이건 주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숫자가 감정을 극대화한다, magnify한다 라는 얘기죠. 정답이 1번이 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이 글쓴이의 주장을 따라서 가는 거고요. 사실 다 읽지 않고도 전반부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네, 중간에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숫자보다는 좀 더 사람들의 감정을 잘 표현해 주는, 감정을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글쓴이의 의도를 따라서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주제 제목을 찾는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된다면은 사고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시간 절약도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깊이 있는 사고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학습,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를 더욱더 향상시키는 그런 학습으로 전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